조말로 향수를 샀고 이건 샘플 짜란 엄마 교환 환불을 할 수 있는 카드. 아 블랙 너무 예뻐. 이게 몇 밀이야? 50ml로 샀고 자스민 쌍박 앤 메리골드 코롬 인텐스. 얘가 좀 향이 오래 가는 거라고 들었어. 뜯어볼까요? 비슷하다고 들어. 차이점은? 몰라. 아, 그냥 비슷하다. 어, 아. 비슷한데? 응, 그렇다. 이렇게. 탑이 메리골드고, 하트가 자스민 심박 삼박, 베이스가 벤조인. 이어서 약간. 세련됐는데 그렇게 차가운 느낌은 아니고 약간 겨울에 뿌리기 더 좋은 향인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빨리 개쩌봐. 탑향은 살짝 타고 뭐라 그러지? 많이 다르니까 더 좋다. 이거 샘플? 샘플로 받은 거고 하나는 똑같은 거를 주셨고 이거가 베스트셀러 같았어. 그거 우드 세이지 엔지 솔트 코롬.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이 뿌리면 약간 시원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아. 같이 레이어드해서 뿌려도 좋은 향이라고. 이거는 그거 시향이면 더 좋았어. 와, 그리고 이게 그거 바디 크림. 우드 솔트의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의 바디 크림이어서 이거 바르고 얘를 뿌리면 약간 시원한 향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첫 번째 도비의 첫 번째 연말 정산 한 돈으로 산 내 돈 내 산 즐거운 연말 정산. 이것도 연말 정산으로 산 건가요? 아 이거는 그 작년 연말에 회사에서 주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샀고 원래 쓰던 립스틱인데 파우치를 출장 가서 호텔에 두고 왔기 때문에 똑같은 립스틱을 새로 샀어요. 다 써가긴 했었는데 이거는 루즈아 레브르 브라이 립 컬러 25번 골디레디 골디레드. 가격은 52,000원입니다. 아 이거는 케이스가 너무 예쁘지. 그치 짜란. 귀여워. 진짜 봅니다. 그치 볼 때는 되게 레드인데 안경은 그렇게 레드하지 않고 촉촉한 무빵빵인 것 같은? 진짜 촉촉하다. 그런 색이어서 그냥 생얼에 발라도 화장하고 발면 안경이 크게 생얼에 발라도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레드? 근데 확실히 레드가 약간 오렌지빛이 있어서 그 엄청 쿨톤 이런 거 상관 안 하는 것 같아. 맞아. 아직도 다시 통검사로 가자. 야 몇 년이 지났는데 분명히 쿨톤이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니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막 어두운 피부 이런 게 아니라 오렌지 빛이 너무 잘 어울려. 맞아. 코랄이 나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럼 다시 가자. 코랄이 잘 어울리는 나이가 됐고 그리고 이거는 샘플로 받은 구찌 블룸 향수인데 저는 원래 이 향수를 써요. 원래 있어요. 구찌 시그니처잖아. 이게 이것도 이거랑 얘 향이랑 약간 같은 느낌이야. 아,
도비 취향이 딱 그건가 봐. 아, 두 개가 섞여 놓은 거야? 그럼 샘플로 받았고? 뭐 어디 다닐 때 하긴 좋네요. 그럼 그거 같아. 갖고 싶니? 어. 니 취향 아니지. 내 취향이. 우리가 확실히 향수향 취향은 다른 것 같아. 끝났나요? 네. 더 산 거 없으세요? 네, 저는 두 개밖에 안 샀습니다. 그 두 개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파우치에 넣어봐야지. 나 이미 영업 당했어. 존말론을 사야겠습니다. 지금 우두 우두 세이지 앤 솔트. 응. 그게 약간 딱 그 종이 있는데. 오. 엔씨 솔트. 사실 이거 종이가 카드가 예뻐가지고. 아, 그래서 봤어. 그래서 취향이 봤어. 그래서 해변이 있는 모습. 제가 저 끼니 입고. 아, 미쳤다. 그, 오늘 본 그거? 응. 저는 신발을 샀어요. 어. 저 이다스 신발을 샀어요. 이게 사이즈가 220인데 제가 원래 이거 30을 신거든요. 근데 30이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모델이? 30이 좀 너무 커서 사이즈 정 사이즈보다 좀 작게 사야 되는 느낌? 20이 가장 작은 사이즈고 5 단위로 사이즈가 있다고 하네요. 모델 이름? 이름? 이게 이름인가? 그런가? 일단 이걸 찍어가서 찾아보자. 자막으로 써드릴게요. 그냥 솔직히 본지 5분 만에 샀어요. 어, 맞아. 근데 너무 예쁘고 귀엽고 맨날 끈이 풀리는 오리를 위한. 이거 봐요. 이걸로 저희만 끝이에요. 끈이 풀릴 일 없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앞으로 이런 것만 사서 이런 것만 신기로. 이런 모델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여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는 어 세모? 그 가죽 그거고 아. 여기는 또 다른 되게 이것저것이 섞여있는? 아, 그러네. 나 지금 봤어 이 디테일은. 여기도 달라. 제가 골랐어요. 도비가 골랐습니다. 간택당한 애로 그냥 갖고 왔어. 근데 너무 귀여워. 옆에서 봐도. 뒤에, 어, 뒤에 귀엽네. 나는 뒤에는 사실 잘 안 봤거든. 나 건성으로 봤어. 요쪽도 보여주세요. 너무 예쁘고. 예쁘다. 기다리면서 마트에서 꽃을 사듯이 양말도 함께 샀습니다. 되게 귀여워, 귀여워. 색은 총 세 가지예요. 하나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신고 신어볼까요? 아, 이 운동화랑 어울리는 거니까 사실 세 개 다 어울려. 근데 베이직하게 이거? 지금 신어볼게요. 잠깐 끊어주실래요? 네? 뭐 하는 짓이야? 그러지 마요. 부끄러우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얇아. 아 그래? 도톰해 보이는데. 찍겠다는 일이었구나. 오 그러네. 딱 종아리 밑에까지 오네. 사이즈는 벌써 이뻐. 안 신었는데 다 안 신었는데 벌써 이뻐. 근데 얘는 좀 커. 양말이? 예뻐요. 바지 내리고 써볼래? 바지랑 뭐? 의자 집어넣어. 의자 집어넣어 좀. 귀여워. 이런 느낌? 어, 뒤에 귀여워. 뒤에가 너무 귀여워. 호박하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데 박시한 느낌. 예뻐. 짠. 이게 라인이 안 들어가서 더 예쁜 것 같아. 너무 막 여성스럽게 라인 넣어버리면 되게 별론데. 난 여성스러움을 원하지 않아. 그럼. 예뻐요. 한번 입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입어볼래? 내가 왜요? 내 옷보다 입어서 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새?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끝. 입어보니까 저의 첫 번째 작업을 했어요. 알았어. 너무 길어서. 반반 하자.